네, 오늘은 윤석천 평론가님과 오만한 인터뷰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대선 쪽, 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흘러간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네. 해리스 등판하고 네, 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좀 접전으로 가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네, 흡사 그 흥미진진한 그 야구 경기를 보는 것 네. 같아요.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실투를 하면서 점수를 까먹고 있다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충격 사건을 이후에 거의 뭐 홈런을 치다시피 했죠. 네. 그러니까 인기가 치솟았는데 느닷없이 등장한 구원투수 해리스가 사실은 굉장한 어떤 접전 상태로 이 경기를 몰아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로이터가 했죠. 근데 그 경기에서는, 아니, 그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사실은 이겼어요. 트럼프를. 네.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요 근래 그 여론조사 중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긴 거의 뭐 유일한 어떤 뭐 조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소폭이긴 하나 그래도 이기는 그러한 수치가 나온 거죠. 그렇죠. 뭐 44% 대 42% 였으니까요. 사실은 뭐 오차 범위네라고 얘기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여론조사의 신뢰성 같은 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3자 대결로 들어가게 되면 로버트 케네디가 만약에 등판하는 걸로 하게 된다라고는 이게 또 달라집니다. 예. 42대 38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오차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저는 이 조사에서 사실은 제가 그 의미를 뒀던 거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한 평을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네.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더? 그러니까 해리스와 그렇죠. 트럼프 중에. 그러니까 예. 도전 그 정신적으로 날카롭다는 얘기는 사실은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당신이 판단한 사람이라고 물어본 거나 똑같겠죠. 근데 이 조사에서는 그 응답자들이 해리스가 56%, 트럼프는 49%를 갖다가 그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쪽이 훨씬 우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기존에 이제 바이든이 밀렸다는 거는 그 고령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건 네. 당연하니까 지지자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의 신뢰성.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등판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허니문 효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미국 대선 구도가 상당한 어떤 경합으로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해리스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바이든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 고령에 대한 무서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트럼프가 이어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좀 살펴보니까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위협이 언제나 도사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트럼프가 또 그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그런 리스크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하는 건 그동안에 바이든이 밀렸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으로 날카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믿을 수 없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트럼프한테 전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공격한 것들이.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우리 윤 평론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미국 대선 구도가 확실히 좀 흔들리고 좀 다른 양상, 좀 흥미진진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에 또 해리스 트레이드까지 가세를 하면서요.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것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요. 어떤 거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네이밍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해리스 트레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해리스가 그 당선이 유력시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 굉장히 유리해지는 어떤 섹터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해리스는 뭐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그 승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뭐 그사 더 진보적으로 이제 승계를 하겠죠. 가령 뭐 기후 위기 같은 거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진보적이라면 더 강하게 그렇죠.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쪽이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특히 IRA법이라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그 AMPC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첨단 제조 세액 공제 같은 것들은 예.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예. 따라서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수혜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호사가들은 이런 얘기들도 해요. 가령 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니까 마리화났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위스콘신에서도 이번에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 여성의 낙태권 보장 아닙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힘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쪽에 이제 뭐 그 임신 중절약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네. 쪽들이 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나은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그 누구의 이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어떻게 보게 되면 접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은 이제 가령 뭐 트럼프 트레이드든 아니면 해리스 트레이드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모멘텀을 점점 잃고 있지 않냐. 대신 시장은 이제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연준의 움직임. 그러니까 5월 뭐 30일에서 31일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하 또 신호가 있을 거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훨씬 더 주목하는 거 아니냐. 특히 지금까지 이제 미국 어떤 주식시장을 이끌어왔던 IT 성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성장주들의 어떤 실적. 이게 과연 이제 그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 따라오고 있느냐. 자, 캐시가 그만큼 받쳐주고 있느냐를 갖다가 돌아보는 시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시장의 관심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그걸 갖다가 증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식 시장 흔들릴 때 뭐 정치 테마별로 움직였던 그런 힘들은 지속성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힘의 크기도 적어질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우리가 매크로한 것들 있죠. 금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개개 기업별로의 그런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이 네, 기업의 본질에 아무래도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볼 게 그 신재생 에너지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네네. 트럼프랑은 그럼 어떻게 갖고도 다른지 우리가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가령 뭐 이제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랑은 큰 변화는 없겠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강화될 여지는 있지만은.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염려하는 거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트럼프가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이벤트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뭐 호사가들은 한 10% 진행이 되면은 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걸 갖다가 과거로 역진시키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뭐 당연히 동의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후퇴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들을 전부 다 매몰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거고요. 사실 그 트럼프가 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갖다가 완전히 억누르겠다는 얘기가 자체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제 실례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뭐 전기차가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갖다가 금지했다라고 막 주장을 막 하죠. 근데 사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를 아니 내연기관차를 금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연기관차를 언제까지 완전히 뭐 생산하지 말아라고 에이, 요구한 적이 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규제를 한 거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량을 언제까지 이만큼 줄여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전기차를 갖다가 전기차의 어떤 의무화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팩트상 약간 좀 이상이 있는 거고요. 네.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결국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에 동등하게 놓고서 경쟁을 하자. 또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도 동등하게 놓고 경쟁을 하자. 어디에 보조금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기존의 전통 에너지보다 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가고 있죠. 이유는 확실해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기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앞으로 당위성이 될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는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로 점점 진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꿈꾸듯이. 자율주행으로 진화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존 그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으로는 불가능해요. 엔진과 미션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정밀 제어를 하겠어요. 네. ESC 통일에서 뭐 일부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파워트레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기로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 모터를.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기차가 앞으로 왜 미래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자동차는 앞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자체가 주거공간, 생활공간이 될 수 있는 거고. 비상시를 대비한 ESS 전력원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 같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당선되기까지 디트로이트 노동자들이 그쪽에 표심을 의식을 안 할 수밖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예.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이 품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에서.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공장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데들이 사실은 러스트벨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갖다가 트럼프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내리는 가운데 조금 그나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바라보니까 우크라 재건 섹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우크라 전쟁 종전되는 거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우리 시선들이 좀 높아져 있는데 네. 이런 섹터 시각은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덧붙여서 어떻게 갖춰야 될지. 이거 뭐 종전 때까지 종전이 선언될까지는 저는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네. 사실은 건설 갖다가 한다고 해도 우리는 두 가지 우려를 갖다가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과연 그만한 돈이 있느냐, 최근에. 예. 그 돈을 갖다가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자금, 지금 동결된 자금을 이용해서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청구서를 더 내밀 것이냐,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과 미국이 청구서를 더 내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니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네. 당연히 재건 사업에서 청구서를 그만큼의 청구서를 내밀겠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한 그 포지션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역시 그 건설 기계 섹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기계 섹터는 비교적 좋죠. 현재 뭐 밸류에이션도 퍼가 한 5배 정도 수준이니까 낮은 수준이고요. 영업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것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종전이 선언될까지는 이 두 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갖다가 유지를 할 거다. 다만 종전이 막상 딱 선언이 되고 나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네. 예, 예. 선 반영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전개가 될 거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 트럼프의 뭐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감세 이런 것 때문에 벌써부터 트럼플레이션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따져주세요. 반이민 정책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남미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유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임금 상승의 압박이 커지겠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 재정 확대가 추진이 되다 보면 적자 부채 발행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 금리는 상승할 테니까 그 장기 인플레이션에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우려는 사실은 관세죠. 관세 보편적 10%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이프 모건의 추세에 따르면은 한 1.5% 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다. CPI가 보호 무역에 따른 관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편적 관세가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한 6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라고 예. 하게 되면은 한 1.1% 관세가 부과될 올라갈 거다. CPI가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거다라고 뭐 JP 모건은 전망을 해요. 예. 뭐 저도 그 의견은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 트럼플레이션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 자체를 갖다가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예. 예. 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 최근의 발언처럼 뭐 금리나 11월 전까지는 해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실은 의미는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렇죠? 네네 그렇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현 정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정부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본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예요. 본인이 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일단은 트럼플레이션을 갖다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거고 네.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기 때도 굉장히 그 수많은 품목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확 높였다가 나중에 그 품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치우고 관세를 낮췄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세를 지금 말대로 이렇게 일시에 높일지는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 감세나 재정 확대라는 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해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한 3%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끊임없이 시도를 할 거다. 뭐 그런 의견에는 뭐 저는 일단 동의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인플레이션,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어느 정도 발생은 하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처럼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추론하지는 않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입장에서 이제 또 가장 촉각을 곤두세고 세우고 있는 곳이 바로 국내 자동차 또 배터리 업계일 텐데요. 네, 일단 뭐 트럼프나 뭐 바이든, 해리스 뭐 보호주의 뭐 기조는 같아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전략을 꾸려보자면요. 일단은 사실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잘 적응을 하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의 보호주의는 사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다른 말로 팍스 아메리카. 네. 그러니까 미국 패권의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 우선주의의 핵심은 뭐냐. 미국 의회가 그 지금 정의를 했듯이 우리의 미국의 최우선 전략적 경쟁자는 딱 하나다. 중국이다. 중국의 네. 방점이 있는 거고 중국 제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거기에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현재 다 진출해 있잖아요. 조인트 벤처 형식이든 아니면 삼성전자의 뭐 냉장 가전 사업 부분이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과연 그 트럼프가 지금 자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 때리기에 진짜로 나설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때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뭐랄까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당연히 그렇죠. 네. 가령 뭐 지금 트럼프가 돼가지고 과연 IRA를 네. 축소하고 첨단 제조세액 공제 같은 걸 줄이고 보조금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가동률을 낮추고 투자할 거 투자 액수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해당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대선 아직 3개월,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네네. 이 결과 무관하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들어볼까요? 저는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노후 인프라를 재건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값싼 전기를 생산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전력 인프라 구성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고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런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이건 어떻게든 자본 지출이잖아요. 미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서 미국이 앓고 있는 일부 병, 다시 말해서 과다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이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뭐 직접적으로는 뭐 전력주들 아니면 전선주들 아니면 ESS도 굉장히 유망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그 지금 미국 대선의 어떤 흐름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그 좋은 어떤 성장을 갖다가 할 구간, 한 섹터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덧붙여서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업계 잘
이 변화하는 그런 조짐에 있어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자동차나 이 배터리 업계의 뭐 대응 전략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될까요?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뭐 대응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갔잖아요. 반드시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독자적으로 들어간 기업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미국의 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하고 전부 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그 가령 뭐 트럼프가 된다고 돼서 그걸 갖다가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죠. 가령 네. 뭐 트럼프가 가령 뭐 우세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 지금 건설 공장 같은 걸 속도를 갖다가 약간 늦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캐짐 영향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압박의 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투자 철회하거나 아니면 가동률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고욕 이걸 갖다가 해고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 방안들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럼 과연 그게 과연 우리 기업들의 어떤 손해자라는 걸 갖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시장에 어떤 일종의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 사실은 우리나라 뭐 세탁기 업체라든지 가전업체들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현지 진출을 상당히 지금 뭐 많이 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멕시코에서 생산하거나 뭐 대부분 그런 형태의 어떤 생산 방식을 갖다가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령 뭐 트럼프가 과연 진짜로 전기차를 억누르고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억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은 이미 거기에 상당 부분 적응을 해 있는 상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뭐 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네네네. 최근에 나는 일론 머스크를 사랑하고 네. 막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네네. 아, 어떠한 조짐으로 이제 변화가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미 대선 구도 변화에 따른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윤석천 평론가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